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 원벽진면 봉계리에 있는 주말 농장부지, 컨테이너 농막주택부지, 기촌주택부지, 농지원부 만들 땅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 땅은 포장도로도 접해 있고 제 차 앞으로 비포장도로도 접해 있습니다. 건축 허가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뽕나무가 자연 상태로 그대로 지금 자생하고 있고요. 여기가 제일 상단입니다. 자, 하단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여건상 오늘 드론은 못 띄우겠습니다. 대신 위성지도를 띄워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지 면적은 우리 땅이 541평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전용을 다 받았을 경우에 216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남향이고요. 그 다음에 제 차 뒤쪽으로 정북방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남향으로 건물을 안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는 인근에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인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는 하나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에 지금 창고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저희들 사무실에서 사드렸던 땅인데 전에는 뭐 박경작지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분이 직장 관계로 완전히 방치를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33짜리 저거는 아마도 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설명은 일단 매각 제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농로를 접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로와 우리 땅 사이에 이 구고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나중에 구고 점용을 받으셔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여기가 이제 진입도로였는데 저 앞에 지금 흉관 지금 두 개가 놓여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걸 이쪽에 묻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입도로가 있었었는데 저거는 너무 그 두께가 크기가 작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흉관을 좀 큰 걸 묻어서 진입도로를 좀 넓게 확보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구고점용을 받으셔가지고 흉관을 놓고 바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진입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자, 하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성주 읍내에서 천천히 와도 10분 15분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이곳에서부터 대구 성서까지는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예전부터 있었던 뚝방이기 때문에 토사가 유실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 밑에 요는 예전에 그 축대가 좀 유실돼서 군에서 축대 공사를 쌓아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 지금 사구석으로 해가지고 축대 공사를 쌓았잖아요. 요건 성주군에서 요 땅이 약간 유실돼서 축대 공사를 쌓아주셨어요. 군에서. 땡큐 땡큐 땡큐지.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산비탈 쪽에는 산소가 많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저쪽에 산소가 좀 있다 하는 거. 여기가 하단부입니다. 자, 그리고 요 하단부에서 저 상단부까지 길이가 약 86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폭은 평균적으로 약 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안 치고 뭐 하기에는 크기가 나쁘지는 않다. 알맞다 이래 보시고. 그리고 성토 작업도 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냥 포크레인 평탄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땅은 저 안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저기 지금 나무가 지금 자생하고 있잖아요. 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땅 안으로 한번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너무 우져서 간략하게 안에 들어가서 설명드리고 나오겠습니다. 옛날에는 박경작을 했었는데 토질이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토질은 괜찮습니다. 폴짝 뛰어야 되나? 자, 폴짝 뛰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박경작지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뭐 성토 작업 없이 바로 포코레인 나라시 작업을 하고 로타리 한번 치고 바로 박경작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그대로 그냥 수풀이 자연 그대로 그냥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자, 요 33짜리 요거는 우선은 매각 제외입니다. 컨테이너 새 거예요. 저쪽 상단부 끝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구덩이를 파면은 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평하잖아요, 그죠? 저쪽에 좀 더 들어갑니다. 우리 땅은 저렇게 저렇게 좀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폭이 제일 넓어요. 들어오니까 땅이 참해요. 이 뽕나무가 엄청 크다. 저 푹 들어가는 저기까지도 우리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집을 안 쳐가지고 저쪽 방향으로, 저쪽 방향이 정남향이거든요. 남향 방향으로 건물을 안 치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나가서 설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숨은 물고기라 잘 따듬어 놓으면 요런 게 돈이 돼요. 알랑가 모를랑가. 오씨, 폭이 굉장히 폭이 좀 있다. 흉관이 이게 좀 쩐 것 같아. 요거보다 조금 더 굵은 거 흉관을 묻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가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폴짝도 뛰어야지. 자, 다시 농로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땅은 요 지금 흉관 있잖아요. 흉관 저거보다 좀 큰 걸 묻어 가지고 도로 포장을 해서 구거 점령도 받고 해서 하면은 건축허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전기 옆에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인입하시면 되고 지하수는 하나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넓은 공터에 저기다 집을 안치든 농막을 안치든 안치셔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정남향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집을 안치든 농막을 안치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 다 드렸습니다. 국어 점령을 받으셔가지고 요 건축허가를 내시면 되고 따로 이쪽에는 축대공사는 쌀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토작업도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우리 밭이 이렇게 높게 있기 때문에 성토작업은 필요 없다. 그리고 농막은 저쪽 방향으로 제 차가 서가 있는 방향으로 틀어서 지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에 있는 주말 농장부지 또 농지원부 만들 땅 기촌주택부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